초보 멀쩡해서 좋다고. 어? 개꿀이 어쩌고저쩌고 와. 씨. 자, 일단 오일은 한번 헹궈야 되니까 관우를 넣을게요. 수리하고 싶다. 운전해 볼까? CLS 차량은 지금 엔진 수리가 다 완료가 되고 머플러 쪽하고 DPF 쪽, 그리고 촉매 쪽에 고장이 나는 순간에 오일이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DPF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를 하다 불날 뻔했었어요. 그래서 DPF는 포기, 중고를 구해가지고 제가 DPF로 교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간 머플러 쪽에 있는 오일은 계속 세워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이 끊임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오일이 한 2리터 정도 오일 정도가 돼요. 그거는 저희가 약품으로 닦아보고 했는데 이제 시운전을 처음에 할 때는 연기가 좀 뒤에서 났었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주행하니까 연기는 없어졌고 엔진 오일을 한번 다시 교환을 했고 다행히 이게 뭐 고장난 상태로 사왔는데 에어슈바 같은 경우는 정상작동해요. 좀 제대로 건진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는 뭘 제대로 해. 엔진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는데 슈바 안 터진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행복해. 그것만이라도 승차감도 부드럽고 스포츠로 한번 해볼까? 에어쇼바가 달려있기 때문에 승차감 제어도 돼요. 전담 미션의 반응성은 그냥 쏘쏘 ZF 미션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인데 나쁘지 않아요. 딱 벤츠다워. AMG를 타도 그렇게 스포츠성이 BM보다는 좀 떨어진,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욕할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타보면 항상. 다른 매장에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세워져 있던 차라 차 너무 더러워요. 에어컨을 켜니까 냄새가, 먼지 냄새가 나, 먼지 냄새. 캐비닛 필터를 일단 교환을 하고 그리고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4만 2천인데 주행거리로 봐서는 미션 오일은 한번 교환하고 그리고 주행하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남양주로 갑시다. 지금 시운전해서 지금 남양주 매장에 왔고 고속도로 타면서 지금 보니까 머플러에 있던 오일을 다 청소해도 주행하면서 오일이 조금 튀었어요. 이제 연기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캐빈 필터 먼저 교환하고 그러고 나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자고요. 전차주의 흔적 지우기. 저쪽에 내봐도 비닐은 안 뗐어. 야, 이걸 아직도 안 뗐단 말이야. 어우씨, 이거 오래되면 오히려 더 끈적이가 남고 안 떼어지는데, 어우씨, 끈적이 남았잖아, 이거. 이런 거 원래 차 사자마자 떼는 거 아닌가? 24분 걸린다네? 24분이요? 24초 아니야? 24초? 아이, 초단위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뭐 깨끗하네요. 자. 한 7개월 정도 운행을 안 한 차거든요, 이 차가. 캐빈 에어 필터를 교환을 하고 운행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주인 바뀌었으니까 교환을 하고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기 안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그걸 처음으로 내가 킨 거니까 아마 그래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눈부셔. 인상 쓰는 게 아니에요. 눈부셔서 그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렌셜 오일 그 작업 바로 들어갈 거예요. 교환하고 타야지. 우리 이파로 선수가 보내준 쌀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올 시즌도 화이팅 하시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쌀을 포장하는 건 처음 봤네. 아, 쌀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잘 먹겠습니다. 차를 이제 제대로 보네. 재생을 한 것 같아. 여기 검정색 페인트가 같이 칠해져 있잖아. 원래 이게 클램프는 은색이거든. 우리가 고무를 바꾸면 클램프로 은색을 그냥 채워주는데 아마 재생 공장에서 재생을 해서 그냥 갖다 장착한 것 같아. 와, 여기 오일 아직도 묻어있네. 디젤은 구멍을 뚫어도 소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일만 빠지게 드레인 홀을 뚫어버렸어. 이게 에어단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질 때도 됐어. 이제 14만이면 벤츠 같은 경우는 앞에 토크 컨버터의 잔류 오일을 따로 뺄 수 있는 드레인 홀이 있어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 오일까지 빼서 오일을 교환하고 요 뒤에 이제 요 사륜구동이니까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교환하고 리어 디퍼렌셜 오일 그리고 프런트 디퍼렌셜 오일까지 그렇게 교체가 들어갈 거예요. 아, 엔진 오일 교체할 거고요.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일부러, 어? 아, 던지시면 어떡해요. 아씨. 혼자 하는 게 더 날 뻔했는데? 아이. 우와. 투명한데 되게 더러운 게 섞여 있는 것 같아. 갈 꼬락네. 오일 자체의 투명도는 있는데 금속가루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컨버터 오일 계속 나오네. 토크 컨버터라고 해서 미션 앞쪽에 있는 동력을 전달해 주는 장치인데, 컨버터 오일은 사실 미션 오일하고 동일한 오일인데 이제 고여 있으니까 그 고인 오일을 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일반적인 미션에서는 토크 컨버터 오일을 교환을 못해요. 장비로 해서 순환식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두 번, 세 번 자주 교환해주는 방법을 택하는데, 렌치는 이제 앞에서도 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요만큼 트랜스포 케이스, 그러니까 사륜구동의 경우에는 앞뒤 바퀴의 동력을 분배해주는 두 번째 미션. 군대에 정비병으로 갔다 온 분들이나 운전병 출신들은 핫케이스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고, 그리고 중간대우라고 표현도 해요. 중간대우. 원래 이제 정비인들은 말하기 쉽게 하려고 뒷대우, 앞대우, 중간대우, 끝. 이제 냄새 엄청나기다. 약간 그 흑임자 라떼 같지 않아? 미션 오일이나 디퍼렌셜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의 투명도도 중요하지만 투명도보다 냄새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디퍼렌셜 같은 경우는 쇠가 갈리면서 이렇게 냄새가 나거든요. 열화돼서 발꼬랑내 비슷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요 발꼬랑내 플러스 디스크 탄내. 개인적으로는 미션 오일 냄새가 조금 더 맡기가 덜 불편하고, 디퍼렌셜 오일이 조금 더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일 갈면 매장에 들어갔을 때 아, 미션 오일 갈고 있구나, 아니면 디퍼렌셜 오일 갈고 있구나, 그거 딱 느껴질 정도로 냄새 심해요. 아, 이 냄새를 어떻게 영상에 넣을 수가 없네. 앞으로 유튜브에서는 냄새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면서 냄새를 맡게? 1544에 2287이에요. 1544에 2287.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컨버터 오일을 갈면 문제가 여기에 오일이 자꾸 묻어 있으니까 오일이 꼭 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우징에 오일이 묻어 있으니까. 최대한 닦아놔도 틀러가지고 나중에. 당첨을 축하한다는데 일주일에 500만원 버는 법. 선착순 30명. 와씨, 일주일에 500이면 통계 안 해도 되겠어.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온다니. 저희 더듬이라고 부르는 친구. 더듬이? 네. 하나는 레벨업, 하나 가이드입니다. 이거 저거네? 7단 오일 들어가네? 네. 딱 색깔을 보니까 오일이 뭔지 알겠어요. 벤츠 원래 7단 미션 오일이 색깔이 요 색깔이거든. 오일류를 한번 교환한 건가 봐. 그치? 엄청 깨끗하게 나오긴 하네요. 오버플로우 방식이라고 오일 양을 맞출 때 흘러내리면 레벨이 어느 정도 맞는 거라서 흐를 때 잠그면 레벨 체크가 되는 거예요. 도 좀 많이 나있고, 무엇보다 냄새가 썩은 냄새. 그냥 조이면은 여기 피치 타서 오일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사 고정제인데 발라가지고 오일 새는 거 좀 막아줄 거예요. 오일 좀 넣어야겠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 오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오일 레벨이 낮다는 의미고 지금 오일을 추가로 리필해가지고 오일 레벨 맞춰줄 거예요. 이 오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꿀럭꿀럭 하면은 그 레벨에 딱 맞는 거라서 그때 딱 받아주면 돼요. 네, 지금. 야, 근데 이거 엔진 조용하더라. 차는 V6야. 사기통이지, 너.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9통 넣었나? 네, 9통. 맥스 위에 지키고 시동 걸면은 좀 떨어질 것 같아. 0.5 넣으면 맞을 것 같아. 부족하지? 약간. 만땅. 와, 이제 남은 거 이제 제 차에 넣으면 되니까. 안 돼. 선물이야. 어, 감사합니다. 15,000원 어치네? 네. 이번 달 월급 15,000원 올랐어요. 어, 좋아. 벤츠도 생겼는데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500 넣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완전 채워야지.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검정색 누질을 연료 주입구에 삽입 후 검정색 누질이래. 어? 밥 많이 먹어라. 예. 1000km 갈 수 있다는데 개구라고. 일단은 리셋을 하고 주행을 해야지 얼마나 운행을 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800km 정도 탄다고 봐야 되고 고속도로 타면 950까지 제가 타본 적은 있었는데 1000km 쉽지 않아요. 3000cc 터보 엔진에서 조금 탔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988로 줄었어. 야, 느낌 좋아.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돼, 가속이. 디젤은 V6야. 미션도 좋아. 이 벤츠 9단 미션이 ZF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물론 ZF처럼 막 엄청 민첩하고 기민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컨디션도 아주 좋고 엔진에서는 박살난 게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긴 했는데 다행히 차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이거는 뭐 매입가랑 수리비를 합치면 손해지. 많이 손해지. 그냥 중고 시장 가서 사오는 게 더 쌌어. 그래서 이 차는 계속 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팔면 답이 안 나와. 246도 한 대 샀거든, 246. 3시리즈. M50D까지 다시 11대가 됐어. 무슨 중고차 매매상도 아니고. 매매상을 차릴까? 작업 다 마무리 됐고 뭐 자잘한 작업들은 또 해야 되겠지만 운행을 한 100km 정도 운행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고 엔진 필링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 와 이거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7개월 이상을 방치를 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들어오요. 막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때가 껴있는데 일단 먼저 차부터 좀 닦고 이 실내 보면요 담배꽁초가 있어요. 여기 담배꽁초가 차에서 담배 냄새는 다행히 나진 않고 막 이런 시트 사이가 막 먼지가 잔뜩 있고 도대체 시트에 앉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태가 그래요. 이 바닥도 그렇고 이제 첫 번째는 엔진룸을 드라이 아이스로 한번 싹. 아, 벤츠는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서 좋아.
별로 아직도 안 됐어. 왜? 새 차 타는 기분인데? 신차 뽑으셨네. 신차 출고 한 거야? 전차주의 배려인가요? 그런가 봐. 사장님이 훨씬 미남이세요. 아, 그래요? 맨날보다 저는 다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판과 실내 세차를 하려고 해요. 세차를 해야 좀 타고 날만 하지. 이제 다음 작업은 차 외장이 깨끗해야 되니까 휠 복원을 해야 되는데, 휠 복원은 조금 한번 지켜보고, 지난번에 휠 복원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업체를 좀 다시 찾고 있어요. 광택 유리막까지, 저희 매장에서 유리막까지 하니까 그 작업까지 해서 차량을 딱 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작업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업할 때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컨버너한테 사야 되는데. 벤츠는 까불이 올래. 뚜껑 열리는 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살 수 있겠지? 사고 싶은 차도 못 타고. 총각들은 보면 사고 싶은 차 막 사고 그러는데. 그 총각들은 결혼을 안 해. 여자를 꼬시고 사귀다가 헤어지지. 즐거운 인생이지. 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 문제 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욕한 것 같았는데 지금?